조혜인 씨. 아, 네네네. 네, 말씀하세요. 네. 죄송한데 설정이 좀 과하신 것 같은데. 아, 지금 굉장히 바쁘거든요. 제가 지금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왜 귀찮게 하시는 거죠? 지금 시간이 보시면은 10시가 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이 시간에 부르셨는데. 네. 오늘 뭐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오늘 드디어 에이모 채널의 첫 유튜브 콘텐츠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지웅 PD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유튜브 콘텐츠 무엇을 하게 될 것이냐면은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한테 연락을 받게 됐어요.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핫하고 SNS에서 수많은 밈을 만들어내시고 있고 그래서 그분께서 같이 곡 작업을 하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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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곧 올라오시니까 그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곧 오실 때가 돼서 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어우 타이밍 아주 굿입니다. 굿. 이분은 바로 안녕하세요. 법박천대 래퍼 오상춘입니다. 김사위원 코드쿤스트 어디 가고 싶어 다 데려가 줄게 걱정돼. 뭐가? 네가 내 옆에 있으면 천국은 누가 지켜? You are my angel.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쇼미더머니 10에 나온 그 코드쿤스트 심사위원 앞에서 그 랩을 해서 그 랩이 좀 밈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주신 그 랩을 했던 엇박천재 래퍼입니다. 근데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왜 엇박천재 래퍼라는 그 닉네임을 쓰시게 됐는지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아, 그죠. 그 쇼미에서도 코드쿤스트가 그 랩네임 되게 잘 지었다고 네. 브랜딩 잘했다고 이렇게 좀 칭찬해 주셨는데 네. 사실 제가 음치박치예요. 그래서 음치박치지만 저는 힙합 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메시지를 남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음치박침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그 유튜브 채널에다가 지금은 좀 중간에 사라졌지만 제 채널에다가 월간 엇박천재라는 이름으로 제 이제 작업물들을 올렸죠. 래퍼 이렇게 처음에 잠깐 지었다가 어감이 너무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좀 살릴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다 보니까 아 그래 내가 엇박은 잘하지 물론 뭐 박자를 못 맞춰서 엇박이지만 엇박을 잘하니까 엇박은 천재야 라는 긍정적인 파지티브한 태도로 엇박천재 래퍼라는 랩네임을 짓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뜻이 깊었네요. 아, 네. 스토리가 있는 서사가 있는 이야기였죠. 어떤 계기로 랩을 시작하게 됐는지 전 그게 또 궁금해요. 저는 이제 한국 힙합의 그 영세대 네. 서태지와 아이들 듀스를 즐겨 듣던 세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좀 랩을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들어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제가 17살 때부터 작사도 하긴 했었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따가. 아, 네. 그래서 그때부터 서태지와 듀스의 음악을 들으면서 랩을 하기 시작했죠. 그쵸. 다 그 세대들이 있잖아요. 네, 그 맞아요. 가수를 그 좋아해서 랩을 네, 시작하는 거. 엇박천재 래퍼님께서는 네. 서태지와 아이들과 듀스. 네, 뭐 현진영. 네, 진짜 그렇죠. 클래식 중에 클래식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닥터레게. 닥터레게. 네. 지금 이 보는 연령층이요. 그리고 또 진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쇼미더머니에 왜 참여하게 됐는지. 아, 네. 쇼미더머니 제가 원래 도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쇼미더머니는 저한테 랩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축제고 네. 꼭 참가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참가하고 있고 세븐에 처음 참가했고 그때 통변집 됐고 에잇에서는 제가 스윙스 돈가스를 치면 1초라도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현장에서 들어서 여러분 스윙스가 왜 위대한 줄 알아요? 돈가스를 끝까지 먹기 때문에 끝까지 이게 원래 스윙스가 대학 축제에서 네. 우사인 볼트들이 들어서 네. 여러분 뭐 끝까지 하는 거예요 네. 막 이런 거 네. 그래서 그렇죠. 많은 래퍼들이 좀 네. 쓰기도 했는데 네. 그거를 쳤더니 거기까지 끝까지라고는 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 랩도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이건 잘리면서 키드밀리님이 안녕히 가세요 해서 랩은 한마디도 못하고 그때 언오피셜 보이 그 수리님이 네. 아 정말 고생하셨다고 진짜. 이렇게 딱 진짜 도닥여 주신 거예요. 거기서 사실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수리님이 언오피셜 보이가 그렇게 유명하신지 몰랐어요. 고드래퍼도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쇼미더머니를 지금 한 네 번 정도 나갔었는데 네네. 저도 이제 예선까지는 갔었단 말이에요. 네네. 물론 목걸이를 받지 못했지만 네네. 지금 상준이 형님이 네네.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 네네. 뭐 실력이나 이런 걸 떠나서 네네. 그런 뭔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네네. 그런 포인트들을 네네. 되게 정확히 짚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긍정적으로 나가냐 부정적으로 나가냐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가지고 가야 할 무게이긴 한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오디션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되게 좋은 저는 네, 팁이라고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A 때는 한 컷이 나왔으니까 그 멘트로 그리고 뭐 EK랑 EK님한테 사인 받는 거, 지오지원 씨랑 악수하고 사인 받는 거 이것도 네. 나왔고, 네. 그냥 일단 컷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 나이는 사실 제가 1차에서 그냥 영상 심사에서 그냥 떨어졌고요. 워낙 적게 뽑아서 10에서 저의 목표는 제 랩이 1초라도 나오자가 목표였어요. 네. 그래서 1초라도 나오자를 목표로 되게 랩에 되게 집중을 했고 열심히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제 랩을 프리스타일 랩으로 알고 계신데 작년에 2020년에 이미 앨범 음원으로 나온 거를 제 파트 부분을 열심히 부른 거예요. 그런데 불렀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엇박이기 때문에 박자가 좀 어긋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박자를 설마 음원을 냈을 거라 생각을 못 하는데 썸엔드. 그래서 요새 좀 역주행으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세요. 저도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부럽네요. 네. 이제 또 쇼미더머니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디스랩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뭐 본선도 있고 뭐 하는 부분에서 방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방청을 가본 적이 없어서 그것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거기서 방청을 했을 때 현장 분위기가 어땠었는지. 정확한 명칭은 뭐 그게 그걸 수도 있지만 래퍼 판정단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디스 배틀의 결과는 네. 래퍼 판정단이 누른 버튼 네. 그걸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였거든요. 아, 그 안에서 버튼 네, 아니, 버튼 누른 걸로 승패가 네. 결정되는 거였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승패를 결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50명 안에 그래서 굉장히 다 그 가신 분들이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어 갖고 네. 가서 열심히 사인 받았죠. 사인을 받으러 가는 게 그 판정하고 버튼 보고 랩을 들으러 갔어요. 좀 아니 그러니까 아니 사인은 아니 그거는 당연히 기본 미션이고 거기에 플러스 네. 사인까지 받았죠. 코코님하고 사진도 찍고 개코님하고 사진 심지어는 코코님한테 사진 찍고 있는데 옆에 있던 개코님이 오빠 천재 래퍼 나랑 사진 찍고 진짜요? 그래서 개코님이 자기 폰으로도 찍어갔어요. 너무 영광이었어요. 예. 키치우즈님 네. 키치우즈님 이 그때 좀 약간 조강님 응원하고 좀 그런 어떤 라이벌 구도로 뭔가 몰아갔었잖아요. 네. 아 그래서 좀 약간 다가가게 좀 그랬는데 옆에 또 계셔갖고 또 말을 해보니까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키치우즈님이 저한테 또 이렇게 어드바이스도 하나 해줬어요. 제가 그때 치킨 닭다리를 먹는 네 모습 아름다워서 치킨 광고에 막 꽂혀있는데 되든 안 되든 한번 밀어보자 했는데 키치우즈님이 저한테 이렇게 딱 제안을 해줬어요. 닭다리도 좋지만 나는 걱정돼 그 부분이 있으니까 보험회사 광고를 노려봐라. 그 6가공 회사에서 사실 연락이 왔었어요. 6가공에서 아직 확정은 아니고 그 당시 좀 한창 그게 이제 확 떴을 때 마케팅 본부장님이 연락 주셔서 인스타 쪽 광고를 좀 찍고 싶은데 아니 찍는 걸 좀 고려 중인데 어떠냐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인스타 그때 그게 좀 차단이 돼 있었던 거예요. 늦게 봤어요. 늦게 봐서 연락을 드렸지만 이제 그때는 좀 약간 타이밍 좀 늦었던 이펙트가 좀 떨어진 상태여서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친 게 너무 아쉬웠고 연락 좀 주세요. 대신 제가 그 브랜뉴 뮤직에 네. AB6IX라고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요. 아이돌이 있는데 예, 저도 봤어요. 예, 같이 콜라보를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예. 브랜뉴 뮤직 가갖고 제가 연습실에서 한 10분 정도 연습하고 오 네. 진짜요? 그렇죠. 같이 랩을 그분이 이제 메인보컬이긴 한데 네. 제 밈을 너무 좋아해갖고 트위터에 막 퍼진 거예요. 그분이 네. 랩한 게 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또 만나게 된 그런 또 이벤트도 있었죠. 네. 그 브랜뉴도 어떻게 보면 힙합 쪽으로도 되게 유명한 레이블이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또 뭐 다른 래퍼분들이나 또 거기서 사인 받은 거 없었어요? 아, 그 AB6IX 전웅님하고 네. 같이 했잖아요. 전웅님이 네. 친필 사인으로 그 CD 주셨어요. 네. 거의 손편지 같은 그런 사인을 해주셨고 제 랩을 그 커버한 아이돌들을 얘기하자면 그 네. 뭐 빌보드 차트에 갔던 몬스타엑스 네. 민영님이 했고 네네. 뭐 음원 1위 하는 세븐틴 도겸님도 잠깐 뭐 하셨고 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바이 투마로우? 네. 투모투? 그 BTS의 그 후에 그룹들 굉장히 많은 아이돌 그룹들이 해갖고 왜 그걸 했냐면 그 팬들이 자기 최애한테 바치는 그 밈으로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어디 가고 싶어 다 데려가 줄게. 뭐가 먹고 싶어 내가 다 사줄게. 그런 그 자기 최애한테 바치는 그 마음을 너무 표현을 잘했다고 제 그 랩이 엄청나게 그 밈에 사용되면서 네. 이제 아이돌 분들도 그걸 보고 네. 이제 자기 그 뭐 팬미팅 이렇게 하면 막 그 랩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되고 그분들도 또 좋아하신 분들은 좀 따라 하시고 그래서 예. 그래서 좀 약간 진짜 그만
이러다 다 죽겠어요.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 아, 참. 맞다. 여자친구 그 지금 비비즈 신비님도 제 랩을 그만. 나는 걱정돼. 뭐가? 네가 내 옆에 있으면 천국은 누가 지켜? You are my